안녕하세요, 풀비예요. 집에 검은색 점이 생기기 시작한 바나나가 있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만드는 방법은 진짜 간단하지만 비주얼과 맛은 결코 간단하지 않은 바나나 푸딩과 계란 쿠키도 같이 만들어 볼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바나나 푸딩에 들어가는 계란 쿠키를 만들어 볼게요. 쿠키 만들기 귀찮을 때는 시중에 판매하는 계란 과자를 사용하면 돼요. 아시죠? 내가 편한 게 최고예요. 중력분, 베이킹 파우더, 소금을 계량해 주세요. 가볍게 섞어 줄게요. 실온에 미리 꺼내놓은 버터를 사용해 줄게요. 버터는 손가락으로 살짝 눌렀을 때 들어갈 정도로 부드러우면 쿠키를 만들 준비가 된 거예요. 부드러우면서 바사삭 부서지는 식감의 계란 쿠키를 만들기 위해 저는 슈가 파우더를 사용할게요. 설탕보다 입자가 고와서 버터와 섞을 때 공기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바사삭한 식감을 만들 수 있어요. 슈가 파우더는 백설탕을 곱게 갈아 만드는데 설탕이 덩어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분이 들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슈가 파우더에는 3에서 5% 사이의 전분이 들어가 있는데 영상처럼 소량의 쿠키를 만들 때는 같은 양의 백설탕을 곱게 갈아서 사용하거나 같은 양의 백설탕을 그냥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데 다만 쿠키의 식감이 더 바삭하게 나올 수 있어요. 버터가 크림처럼 변할 때까지 섞어주세요. 바나나 푸딩에 들어가는 계란 쿠키는 바닐라 향이 강한 게 좋아서 바닐라 페이스를 2 티스푼을 넣는데 계란 맛이 강한 쿠키를 만들고 싶을 때는 1 티스푼만 넣어주세요. 계란과 바닐라 페이스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믹싱해 주세요. 앞에 섞어놓은 가루를 반 정도만 넣고 가볍게 섞어줄게요. 가루가 날리지 않게 저속으로 천천히 먼저 섞어주세요. 계란 크기에 따라 반죽이 되게 만들어지는 날도 있고 딱 맞게 만들어지는 날도 있는데 반죽이 너무 퍽퍽한 느낌일 때는 우유를 한 큰술 정도 넣어서 반죽의 대기를 조절해주세요. 주걱으로 그릇의 옆면과 밑면을 정리해주면서 마무리해주겠습니다. 꽤 촉촉한 반죽이죠? 작으면 작을수록 계란 쿠키와 생김새가 더 비슷한데 저는 일반 사이즈 쿠키 스쿱밖에 없어서 좀 크게 만들었어요. 쿠키가 납작하게 퍼지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을 두고 패닝해주세요. 짤주머니로 반죽을 동그랗게 짜서 패닝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수저나 쿠키 스쿱을 이용하는 게더 편하더라고요. 350도에서 가장자리 색깔이 변할 때까지 구워주겠습니다. 오븐에서 갓 나온 쿠키는 모양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팬에서 10분 정도 식힌 뒤 식힌망으로 옮겨주세요. 크기를 크게 만들어서 20개의 계란과자가 나왔는데 작게 만들면 더 개수가 많겠죠? 이 쿠키는 한두 개씩 집어먹으면 금방 없어져서 저는 항상 2배의 양을 만들어요. 씹었을 때 바사삭 부서지는 식감이 딱 계란 과자예요. 인스턴트 푸딩을 이용하면 정말 쉽게 바나나 푸딩을 만들 수 있어요. 바닐라 맛을 사용해주세요. 바나나 맛 푸딩도 있는데 그건 너무 인위적인 바나나 맛이 나서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우유 대신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해도 되고 차가운 상태로 사용해주세요. 푸딩 가루를 섞어서 바로 냉장고에 넣어주기 때문에 실온에 물이나 우유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연유가 없을 때는 설탕을 이용해서 만들기도 하는데 맛의 차이가 큰 편이라는 거 참고해 주세요. 인스턴트 푸딩 가루를 넣어준 뒤 덩어리가 없을 때까지 열심히 섞어주세요. 섞다 보면 금방 푸딩 같은 질감으로 변하는 게 너무 신기해요. 냉장고에 오븐 넣어놓고 그 사이에 바나나를 준비할게요. 바나나는 동그랗게 썰어서 준비하면 되고요. 저는 4개를 사용했어요. 와플이나 빙수 위에 토핑으로 얹어주는 두께 있죠? 그 두께로 썰어주세요. 부드러운 식감과 더 진한 맛을 위해 생크림을 섞어줄게요. 회사에서 파티가 있을 때 디저트를 담당할 때가 있는데 냉장고를 사용할 수 있을 때는 바나나 푸딩을 해가고 냉장고 사용이 어려울 때는 초콜릿 쿠키를 구워가요. 준비 과정이 길거나 복잡하지 않아 저도 부담이 없고 드시는 분들도 다 좋아하세요. 설탕을 넣기 전에 생크림을 먼저 걸쭉해질 때까지 섞어주세요. 생크림을 푸딩과 섞을 거여서 좀 단단하게 올려줄게요. 중속으로 돌려주다가 생크림에 주름이 잡히기 시작하면 저속으로 돌리면서 생크림 상태를 확인해주세요.
마무리는 손으로 돌려주면서 밑면과 옆면을 정리해주고 휘핑기를 들었을 때 모양이 유지가 되는지 확인해주세요. 냉장고에 넣은 지 5분이 지났어요. 탱글탱글한 푸딩이 되었네요. 생크림을 3번에 나누어서 푸딩과 섞어줄게요. 처음에는 잘 안 섞이는 것 같지만 생크림을 계속 더하다 보면 부드럽게 변할 거예요. 준비한 재료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바나나 푸딩을 완성해 볼까요? 쿠키를 손으로 대충 부셔서 얹어준 뒤 그 위에 바닐라 푸딩을 듬뿍 얹어주세요. 푸딩 위에 바나나를 촘촘히 얹고 접시가 가득 찰 때까지 반복해주세요. 마지막은 계란 쿠키로 무심하게 장식해주면 더 예뻐요. 푸딩은 냉장고에서 적어도 3시간 이상 숙성시킨 뒤 드셔야 맛있어요. 바닐라 푸딩에 바나나 맛이 배고 쿠키가 촉촉하게 변해요. 쉽게 만들고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 또 봐요.